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46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를 보면 법령에서 출제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약 30문제 정도,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약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35문제가 법령에서 나오고요. 중개실무는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5문제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여기서 4문제 나옵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했던 거 다 합해서 1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앞에서 했던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농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1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실무 중에서는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65페이지 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도 꼭 출제가 되죠. 한 문제 민사특별법에. 자, 적용 범위입니다. 46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사용대차 콘도를 불법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법인. 그런데 동그라미 5번 예외적으로 LH, SH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중소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맨 밑에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물권적 효력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항요건을 갖추면 즉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을 갖추면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바뀐 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자,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고 나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466페이지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이 공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예, 다가구는 동호수 적을 필요 없지만 공동주택인 다세대 아파트 연립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했으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2년 동안 바뀐 주인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뀐 주인이 나는 보증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보증금 내달라 하나 이런 소리 못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매매 대금이 3억이고 전세보증금 2억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빼고 나머지 1억만 주고 거래를 하죠. 현실적으로는. 자, 존속기간 보장입니다.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이고 농지는 3년이었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인데 또 양가로 이번에 보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 동안
주인이 세입자한테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나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어서 또 2년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연장되면 2년 살 수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은 돈을 내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다만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 말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이 연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고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연체했으면 4개월이 연체되어야 되겠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7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2020년 7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자, 역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달 월세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가하고 다르죠. 상가는 3기죠. 주택은 2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이사비를 뭐 천만 원씩 받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입니다. 동의 받아 하면 X죠.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미음에 임차인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밑줄 치시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업에 임차인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옷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근데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468페이지 맨 위에 나번입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얼마나 훼손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노후되어야 되는지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2형입니다. 2형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2+2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죠.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 또는 직계 존비속이니까 자식이 살겠다 또는 부모님이 살겠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이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됐으면 2년 후 또 한번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건은 1회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 7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정액은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4번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법정 갱신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나가겠다, 방 빼겠다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직접 목적주택에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데 세를 놓지 않고 그냥 비워놓으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미리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도 되겠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7조 2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른 월차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것을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는데요.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3개월분의 환산 월차임. 만약에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현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에게 200만 원의 월세를 놨다면 3개월 환산 월차임이니까 그 증가된 3개월 환산 월차임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되겠죠.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 월차임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만 원 월세인데 200만 원 올렸으면은 그게 차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2년분이면 24개월 곱하면 2,4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액, 자 실제 입은 손해액, 그리고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리고 현 세입자, 종전 세입자에게 받던 환산 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 2년분,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7번인데 그러면 종전 세입자는 다른 데 세를 났는지 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증감 청구권. 증감, 증액은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 20분의 1,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1년에 5% 올릴 수 있고요. 다만 시도 조례로 지역별로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입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 중
다음 중 낮은 비율의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역에 1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더한 비율. 자,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기준금리는 수시로, 올해에도 지금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1%라고 하면 더하기 2% 하면 3%죠? 그러면 3%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3%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3%니까 얼마입니까? 3%를 하면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300만 원이면 나누기 12달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물론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뭐 계속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또는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즉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면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 오전 0시. 그런데 최우선 면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면제 받는데, 전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소액 보증금만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는 3일날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근저당권도 3일날 설정되었다면 이 근저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동순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죠. 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했다면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471페이지 6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에 있는 이 설정 등기나 또는 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효력을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471페이지 맨 밑에
임차권 등기를 주인이 계약 기간 끝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나갔는데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 주면 보증금 내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즉 돈 돌려주는 게 선이행 의무이다. 입니다. 동시행이 아니고요. 47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인데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동그라미 1번 우리 교재 473페이지 맨 위에 표에도 나와 있죠.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서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익인데요.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세종, 세용화입니다. 세종, 용인, 화성에 김포시까지 포함을 해서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합니다. 절하, 절상이 아니라 나누기 3을 하면 아마 4,300 뭐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린다는 얘기 절하해서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우리 교재 473 맨 위에 있죠.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안산, 김포. 김포를 지우십시오. 김포. 김포는 예, 김포는 과밀억제권익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김포 빼고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7천만 원. 김포는 과밀억제권익에 해당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2,300만 원까지 절하. 뒤끝다리 300만 원 뒤에 있는 끝다리를 잘라버리고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72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기타 지역에서 6천만 원인데 부부가 만약에 부부가 따로따로 방 한 칸씩 6천만 원씩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 따로따로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몫인 2천만 원만 받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즉 1억 2천만 원으로 계약 체결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한 푼도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3페이지 양가로 3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인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 양가로 3번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5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9번의 양가로 1번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도에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도에는 둘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은 47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5명 이상 30명 이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 맨 위에 조정위원회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LH공사 사장, 부동산원 원장 또는 지자체장이 각각 임명 위촉합니다. 시도에 두는 경우는 지자체장이 임명 위촉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당사자는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임대인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처리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14일 동그라미 14일 이내에 이게 2020년 12월 10일 날 바뀌었죠. 14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주택 임차권 승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오직 주택 임대차만 보호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도 적용이 안 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하고 사실혼.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률혼하고 다른 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죠. 이렇게 두 명만 살다가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하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은 100%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되고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한 집에 살면 이게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같은 분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면 사실혼 강 있는 자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고요. 만약에 이 노부모를 상속인을 요양원에다가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웃기죠.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고요. 안 모시면 절반을 받는다고요. 다만 임차인이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사망을 했으면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 죽어서 도저히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